순성면은 지리적으로 당진시 읍면동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우강면, 남쪽으로 합덕읍과 접하고 서쪽으로 면천면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순성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남원천 유역의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고 서북쪽으로는 몽산을 분수령으로 당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2540여 세대에 인구 5600여 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져 11개 법정리에 10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 백제시대에는 해군, 신라시대에는 해성군, 고려시대에는 홍주목에 속했습니다. 조선시대 면천군 덕두면으로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당진군에 편입되었으며 순성역의 이름을 따라 순성면으로 칭해졌습니다. 순성면 백석 올미마을에서 생산하는 전통 한과는 6차 산업화 우수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천을 따라 10만여 본의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매실은 순성면의 가장 유명한 특산물입니다. 그 밖에도 순성 본리 일원에서 생산되는 가화포도는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성면 일원에서 생산되는 딸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순성면의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매년 4월 중에 열리는 순성 매화 벚꽃 축제는 천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당진천부터 갈산리까지 흐드러지게 핀 벚꽃 절경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합니다. 매년 6월 왕매실 축제를 열어 왕매실 따기 체험 행사와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성리 주민조합원 33명으로 이루어진 마을기업 백성 올미 영농조합은 일명 할매들의 반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6차 산업 우수사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6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성북리 폐교를 활용한 아미미술관은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최근 주말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고장. 여기는 당진시 순성면입니다.